어떤 게임이건 누구나 핵고수가 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핵고수의 법칙. 오늘은 핵고수님을 직접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핵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대피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뭐지? 핵고수 유키입니다. 핵고수 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냥 간단합니다. 공격 막으세요. 그리고 말렛 찍으세요. 그리고 많이 때리시면 됩니다. 끝. 네, 앞에는 사실 농담이었고요. 진짜로 핵고수 전 한국 랭킹 1위 김블록스님 또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블록스입니다. 오케이, 좋아요. 지난 핵고수 법칙 같은 경우에는 완전 초보자분들을 위한 입문편이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여러분들도 이게 체인소맨 게임이 나온 지 이제 알려진 지가 좀 오래됐다 보니까 레벨업들도 많이 하셨을 거고 PVP에 대한 욕심이 좀 많이 생기셨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진정한 핵고수가 될 시간입니다. 핵고수의 PVP 법칙 함께 하시죠. 예이. 자, 먼저 첫 번째 법칙 무빙편입니다. 무빙 이거 간단하게 설명 가능하죠? 오, 여기서 더 배울 게 있나 보네요. 자,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뒤로 가는 요 백무빙이랑 앞으로 가는 무빙, 옆으로 가는 거, 제가 랭킹전에서 쓰는 거 보여드렸었죠. 이제 콤보에 활용할 무빙을 배워볼 거예요. 저주 있으시죠? 그아, 제가 또 김블록스님 거 보고 저주의 악마 바로 얻어놨었죠. 자, 그러면 제가 바로 시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찌르고. 어떻게 하신 거죠? 뭘 하신 거지? 이렇게 바로 R을 누른 다음 Q를 눌러 상대방 앞으로 가는 무빙입니다. 오, 랭킹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상대방의 거리를 유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번에 해보니까 그렇게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찌르자마자 Q로 앞으로 무빙. 아, 이렇게 좁히는 거 이런 느낌인가요? 오, 아, 잠깐만, 나 진짜 처음으로 찾은 게임의 재능인가? 깨말무 휴지도 잘하는 게임이 있었나? 시프트 계속 누르고 하셔야 돼. 아, 시프트라 필수입니다 여러분. 오케이,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찌르고. 자, 오, 방금 됐네요. 이걸 세 번 만에 하시다니 대단하십니다. 아, 선생님 덕분입니다. 이게 뭐 카타나로 배울 수 있는 무빙도 따로 있다고는 하는데, 일단은 랭크전으로 가면은 이게 저주의 악마는 필수인 것 같아. 카타나 무빙 영상 같은 경우는 김블록디님 채널에서 따로 올려드린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핵고수의 법칙 패리편. 역패링이라고 아시나요? 역패링이요? 역패링이라는 게 있어? 맞고 맞고 찔러. 오! 이거를 한 번 더 반격하는 기술이네요? 대박인데? 어떻게 한 거야? 반격에 반격을 하는 방법은 엄청 쉬워요. 패리로 발차기가 날아오기 전에 바로 F를 눌러서 역패링을 하는 겁니다. 오! 오케이. 그럼 이거를 실전에서 바로 한번 써보죠. 오! 야, 방금 뭔가 막 주고받은 느낌 있었어, 이거. 신기한데? 오, 한 번 더. 나 뭔가 되게 방금 잘하는 것 같았어. 찌르고, 맞고. 자, 그러면 다음 세 번째 핵고수의 법칙! 콤보편! 이제 제가 사용하는 콤보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전 랭커 1위가 직접 쓰던 콤보를 알려주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집중하세요. 자, 찌르고. 우와, 뭐야! 피가 솔직하네! 3분의 2가 달았어! 이렇게 바로 죽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쓰신 거죠? 알려주세요, 저도. 아까 그 무빙과 저주 그리고 고스트 초크가 있으면 끝입니다. 간단하죠? 오케이. 그러면 저주 R 누르고, 아, 고스트 초크로 마무리 딱. 그러면은 지금 배운 거 제가 직접 한번 써볼게요. R을 쓴 다음에 바로 앞으로 가면서 탁탁탁 치다가 고스트 행그로. 어찌됐든 핵사기는 이 저주의 악마와 그리고 고스트 핸드 초크 이 두 개가 필수군요. 오케이, 그러면 정리를 해봅시다. 일단은 악마의 능력 같은 경우에는 미래시 그리고 저주의 악마 고스트 핸드 초크 요 세 개가 필수라는 거죠. 냅냅. 오케이, 콤보에서 무빙이랑 패링이랑 같이 이렇게 좀 종합해서 연계되는 그런 느낌이 있군요. 그러면은 오늘 배운 거 한번 종합해가지고 제가 한번 직접 써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번에야말로 센스를 넘을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배틀 한번 해보시죠. 렛츠고! 자, 교첩.
싹싹싹 부스탠드 역패링 역패링 아까 배운 거 있잖아. 자자자자자자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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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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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자자자 집중해 위표 처사 어머 아 이거 고텐즈 초코 쓰면 안 되는데 아 오 이거 왜 찔린 거야 오 또 안 돼 아 젠소맨 온 아니 미래시 어 맞아 저번에도 이거 패링 당해가지고 공격 당했어 아니 야, 패링 아 패링 신경 써 무빙 신경 쓰고 이게 안 맞으면 의미가 없는데 고센트 초코 그렇지 딱딱딱딱딱 미래시 아야 그렇지 여기서 콤보 나이스 아 방금 마무리가 안 됐어 나도 방금 한번 콤보 한번 쏜 것 같은데 어 그래도 선생님과 조금 싸움이 된다 이제 야 아우 콤보 당했다 아 이렇게 쓰는 거구만 아 선생님 저 오늘 콤보 들어간 게 있나요? 아 근데 내가 이게 아직은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잘 안 되네 너무 강해지셨어요 저 반피나 깎으시고 오 선생님 반피나 깎았어요 제가? 진짜 잘하시네요 랭커 1위도 제가 풀피로 이겼었어요 그래 나도 이제 진짜 강력해졌다 역시 한국인들은 다르긴 하네요 아 이게 또 선생님이 다르기 때문이죠 오케이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핵고수의 법칙 PVP 실전편 한번 김블록스님과 함께 했습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이 기술들 연마를 해가지고 랭킹전 첫승 한번 진짜 노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렇게 고생해주신 김블록스님 채널 놀러가셔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번 랭킹전 도전 갑니다 휴바